네. 블루노트에 대한 응용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칠판을 보시면 제가 F 블루노트 스케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F 블루노트 스케일을 가지고 조금 프레이즈를 만들어 봤어요. 뭐, 예, 아주 뭐 간단하게 만들려고 생각은 했는데 쓰다 보니 조금 복잡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 정확한 비트에 정확한 음정으로 프레이즈를 막 처음부터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부터 자꾸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습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 마디 한번 볼까요? 딴, 따라. 그쵸. 리듬을 보면, 딴, 따라. 예, 간단하죠. 예. F니까 얘는 몇 번, 얘는 음정이 번호가요? 1번. 얘는 플랫 3. 다시 1번. 그렇죠. 딴, 따라. 그 다음에 도 음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마디에. 도는 몇 번째 음정이 될까요? 그렇죠. 5번이 됩니다. 예, 5번이 되고. C 플랫은요? 네. 4번이 되겠죠? 다시 5니까 5번이 오고, 라 플랫은 몇 번째 음정이 됩니까? 플랫 3이 되겠죠? 예. 다음에 파는 1번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악보에다가 만들어진 프레이즈를 마킹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킹하시고, 그리고 그 마킹된 음정들이 과연 내가 지금 몇 번째, 이 스케일에서 이걸 몇 번째 음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패턴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들보다 조금 더 나아진 솔로를 하시게 되고, 하시려면 그 패턴에서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고, 그 다음 프레이즈를 이렇게 만드실 때 조금 이제 썼던 음정이 아닌 다른 음정들을 시도를 하시면 좀 색깔이 달라지긴 하죠. 자, 우선은 1번 마디, 2번 마디 한번 불어볼게요. 딴, 따라, 딴, 따라라라. 이렇게 됩니다. 자, 악기로 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봐 주세요. 예. 원, 투, 쓰리, 응. 제가 근데 지금 불 때, 딴, 따, 따, 이렇게 정박으로 분게 아니라, 드드드드드드드 약간 바운스라는 걸좀 실었거든요. 그래서 8분음표에서 이 앞에 음정이 조금 길게, 긴 듯. 예. 드드드드드 이걸 이제 우리가 재즈에서 스윙 리듬에서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제 그런 필로 연주를 한 겁니다. 뭐, 스윙이나 재즈가 아니라면 그냥 스트레이트 비트로 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따다다다다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스윙 느낌이면 어떠세요? 스윙이 조금 더 맛이 잘 나죠. 그게 바로 블루노트 스케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노트는 가장 잘 맞는 옷은 스윙 느낌. 스윙이라는 리듬을 만났을 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장르에서 이제 어떤 장르에서 가장 잘이 스케일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스케일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멋진 솔로를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 예, 읽어볼까요? 으따단 두두두두 그렇죠? 스윙 느낌이면 으따단 두두두두 만약에 스트레이트 느낌이면 으따딴 뚜두두두 이제 두 가지 느낌으로 다 불어볼게요. 자, 세 번째 마디 스윙이듬 스윙으로 본다면 하나 둘셋넷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만약에 스트레이트라면 원, 투, 쓰리, 포, 원, 투.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C 음정 몇 번째 음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C. 원래는 C 플랫이라는 음정이 네 번째 음정이 되는 거잖아요. F에서는. 근데 지금 얘는 C니까 샵 4가 되죠. 예. 아까 우리 이제 그 반음 진행으로 나왔던 4번, 샵 4번, 그 다음에 5번 때그 이제 샵 4번 음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라는 음정은요?
그렇죠. 5번이죠, 5번. 다시 C가 나오네요. 그럼 다시 또샵 4번이 됩니다. C 플랫이면? 그렇죠. 4번이 되고. 라 플랫이면 플랫 3이 될 것이고, 파는 1번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십시오. 1번 마디와 2번 마디에 없던 음정들, 안 썼던 음정들, 샵 4 음정 쓰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샵 4에서 다시 4번으로 플랫 3번. 5, 샵 4, 4.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크로매틱. 반음 진행이 여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음 진행의 어떤 예제로도 사실은 지금 요 프레이즈는 공부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으따라르리루라. 네.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둘, 둘, 셋, 넷.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 마디까지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렇죠. 이 색깔이 바로 블루노트 스케일의 색깔. 지금 근데 보면은 7번 음정은 아직 안 썼어요. 7번은 아직 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7번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중간에 플랫 7번 음정은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럼 플랫 7번이라는 음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화려하고 약간 더 완성도가 높은 스케일의 색깔이 나오겠죠. 예, 한번 이제 그다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볼까요? 6번? 6번 보시면 뭐 플랫 많이 붙고, 예, 플랫이 많이 붙고 해서 막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예, 항상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라 플랫이면 플랫 3, 시 플랫이면 몇번 음정이 됩니까? 네, 그쵸, 4번 음정이 되죠. 예, 내추럴 시가 왔으니까 얘는 샵 4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음정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도. 그 다음에 라면. 근데 지금 요 라가 앞에 여기 라 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라는 내추럴 라가 아니라 라 플랫의 라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랫 3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붙임줄로 붙고, 그 다음에 파가 왔습니다. 그럼 1번. 예.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자, 이 아이도 리듬을 한번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따다단, 따란, 딴, 셋, 넷. 다시 한번 더, 셋, 넷, 원, 투, 따라다다라, 딴. 그렇죠. 자, 제가 악기로 불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투. 다시, 원, 투. 그렇죠. 두두다루둡다. 네. 자,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8번 마디부터 이제 연결되어 있는 프레이즈. 8번부터 10번까지 프레이즈가 이게 또한 프레이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한번 읽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빰빠밤 빠비부밤 빠밤. 다시 읽어볼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빰빰, 뿌빰빰, 빠밤. 제가 두번 읽었을 때 처음에는 붙임줄을 생각을,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은 거고요. 두 번째 때는 붙임줄을 다 표현을 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시창을 하실 때 처음부터 붙임줄이나 이음줄을 다한 번에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붙임줄이 처음에 읽으실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고 그게 숙달이 되시고 난 다음엔 붙임줄과 이음줄을 붙여서 하시면 더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계속 이제 8분음표만 하는데 이제 붙점이 나오죠. 그래서 붙점은 앞에가 4분의 3, 뒤에가 4분의 1. 그죠? 4분의 3, 4분의 1. 그게 이제 붙점의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표현을 좀더 이렇게 그 진하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연주 한번 해볼까요? 1, 2, 3, 4. 1, 2, 3. 다시 하나 두셋넷 하나 두셋 따따루 뉘바 루바 이런
색깔들 이런 게 이제 블루노트의 대표적인 색깔이 됩니다. 자, 이 아이도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음정이 나왔어요. 네, 1번. 이제 안 봐도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음정이 나왔죠. 이 시는 내추럴 시니까 내추럴 시는 몇 번째 음정이었다고요? 그렇죠, 샵 4. 네, 그 다음 플랫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4번이 되고 라 플랫이 나왔네요. 플랫 3. 그다음에 다시 파 1번 나오고 이제 미 플랫이 나왔어요. 미 플랫. 미 플랫이면 몇 번째 음정이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플랫 7이 되고 다시 1번. 이제 플랫 7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요 프레이즈에서는 5번 음정 빼고는 블루노트에서 쓸수 있는 스케일들이 다 나왔죠. 네. 자, 위에서는 플랫 7이 없었고 이제 뭐 반음 진행들을 사용을 했고 근데 밑에서는 이제 플랫 7이 없던 플랫 7을 이제 사용을 했고 근데 다 블루노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블루노트 스케일을 쓸때 모든 음정을 다한 프레이즈 안에 다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몇 가지 빼먹고 써도 다그 스케일의 그 특성들을 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블루노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음정 뭐한두 노트, 세 노트. 네, 요렇게. 난 두바. 이게 자신이 생기시면 여기에 이제 노트 하나 정도가 더 프레이즈가 이제 한두 개가 더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더해서 프레이즈를 붙여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쉽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러면 1번부터 또 우리가 이제 10번 마디까지 연달아서 한번 쫙 한번 불어볼게요. 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 투, 쓰리, 포.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블루노트 색깔. 네. 자,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쉽게 이제 따라오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라인들이 앞으로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프레이즈가 길어질 겁니다. 자, 11마디 한번 볼까요? 입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부터. 원, 투, 쓰리, 포. 다, 두, 두, 다, 단, 두, 단. 셋, 넷. 다시, 둘, 셋, 넷. 다다두다단 두다 둘셋넷자 우리가 이제 블루노트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반음 진행들의 이제 연속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 반음 진행 나왔죠. 네, 시 플랫이 아까 몇번 음정이었는지 이제는 다안 적어도 아실까요? 네, 예 한번 그래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음정이었죠. 4번 그다음에 내추럴 시니까 샵 4, 그 다음 5번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반음 진행이 되고요. 네, 라 플랫이니까 플랫 3이 되고, 파니까 1번이 오고, 다시 플랫 7이 오고, 1번이 오고. 네. 자, 네. 악기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시작. 자, 앞에 보면은 붓점이 있죠. 붓점은 붓점 길이대로 원래 부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스윙일 때는 얘는 이제 8분음표 길이는 바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을 조금 긴 느낌으로 부는 느낌. 근데 붓점만큼 길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단 좀 이제 좀 이제 짧은 느낌으로. 얘가 4분의 3, 4분의 1이었다면 얘는 3분의 2, 3분의 1 정도의 길이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스윙이라는 전자에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붓점과 8분음표 바운스에 대한 거를 조금 구분해서 연주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예제로 그렇게 연주를 해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이즈 한번 볼게요. 따란 따라 루리 루리 란딴 두비 루바밤. 그쵸, 이게 붙임줄이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따란 데디 루비 루비 밤밤 두비 루밤 한번더원투쓰리 빠밤 비비 루비 르비 밤밤 두비 루밤 네, 분석부터 하고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5번 파 1번 미플랫 플랫 7 이제 속도감이 붙기 시작하셨죠? 자, 도 다시 왔네요. 도는 또 다시 5번이 되고 시는 그렇죠. 샵 4. 샵 4. 그다음에 C 플랫은 4번. 그다음에 라 플랫은 플랫 3. 파가 왔네요. 다시 1번. 미플랫이니까 또 플랫 7. 다시 미플랫이니까 역시 플랫 7. 플랫 7. 파니까 1번이 되고 플랫 3번이 되고 1번이 돼서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 네. 자, 그러면 또 연달아 우리가 연주를 해볼까요? 자, 제가 조금 절반 나오더라도 이해하세요. 악보가 더 중요합니다. 저보단 악보를 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예, 한번 다시 할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프레이즈까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발전되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연달아서 붙여서 한번 여기까지 연주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번부터 15번 마디까지 이제 연달아서 블루노트 스케일 패턴, 네,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아주 하나 둘 셋. 여기까지 15번 마디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16분음표가 나올 거예요. 조금씩 리듬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항상 패턴을 만들어내실 때, 스케일을 이용한 패턴을 만드실 때는 처음에는 간단한 리듬, 그 다음에는 조금씩 난이도 있는 리듬들로 이렇게 발전하시면 돼요. 자, 16분음표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뭐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네, 자, 16번 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16분 마디에 이제 16분음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도, 이제는 아시겠죠? 몇 번이 될까요? 5번. 네, 5번. 그 다음에 내추럴 시니까 샵 4, 플랫 C플랫이니까 예, C플랫이니까 4가 되고요. 라플랫이니까 플랫 3이 되고, 또 라플랫 나오니까 역시 플랫 3, 다시 라플랫. 플랫 3, C플랫이니까 4가 되고 지금 이제 같은 음정이 임시표기 때문에 여기도 라플랫으로 보셔야 돼요. 플랫 3, 그 다음에 파니까 1번, 또 플랫 3이 되고 1번, 플랫 7번, 도면 다시 5번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음정이 미플랫이 되죠. 미플랫이니까 플랫 7이 될 것이고 파니까 1번이 되고 라플랫은 플랫 3이 되고요. C플랫은 4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이 시니까요. 얘는 샵 4가 되고요. 그다음 도니까 5가 되고 미플랫이니까 플랫 7이 되고요. 도니까 다시 5번이 오고 파 1번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이즈가 좀 길어졌죠. 이제는 예. 자, 리듬을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리듬 1, 2, 3, 4, 1, 2 따라다라라리리 다다라두라따라라루단 따딘딴 뚜디두다 따둘셋넷 지금은 제가 붙임줄을 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채질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갑니다. 1, 2, 3, 4, 1, 2, 3, 다시 1, 2, 3, 따라든 따라든 뜬 따다라두루 따라라룬 따르다단 딴 뚜리루다따. 자, 이번에는 부침줄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까요? 1, 2, 3, 4, 1, 2 따란 따란 딴 따다라두루 따라라루다따단 딴 뚜다따다따. 마지막에 19번 마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딴 뚜다 따따. 그렇죠. 악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로는 어떤 느낌이 나올지 천천히 할게요. 자, 1, 2, 3, 4, 1, 2 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 2, 3, 4, 1, 2 그렇죠. 자, 프레이즈가 길어졌습니다. 네. 자, 이런 프레이즈를 이제 연주하실 때는 좀 지구력이 필요하시죠.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템포도 어렵다 생각하시면 더 느리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조금 어려운 프레이즈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보다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한마디씩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이즈 이제 볼까요? 마지막 프레이즈예요. 자, 네, 마지막 프레이즈. B플랫은 인정이 처음부터 과감하게 나왔죠. 근데 왜 F 블루노트인데 B플랫을 먼저 썼을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케일에 어떤 음정이 오더라도 그 음정 시작음부터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1번 파 음정이 아니라 도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도 도부터 시작을 했고 5번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다양한 영역대에 있는 스케일 음정들의 위치를 좀 써주셔야지만 항상 파에서만 보시면 파 위주에, 그러니까 F 블루노트라면 파 근처에 있는 음정들로만 연주가 되어지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인터벌을 띄워서, 음정을 띄워서 뭐 다섯 번째 음정이나 이렇게 일곱 번째 음정부터 써주시면 이제 음악이 조금 더 이제 색깔이 달라지죠. 자, 플랫 7 되죠. 플랫 7, 도니까 네, 5번이 될 거고요. 시니까 역시 샵 4가 되고 4번 음정이 되고 플랫 3번이 되고 1번이 되고 다시 플랫 7이 되고 1번이 되고요. 얘는 라 플랫이죠. 그렇죠. 라가 아니라 라 플랫입니다. 플랫 3이 되고요. 다시 1번이 오고 미니까 미플랫이 오고요. 플랫 7이 되고 파니까 1번이 되고요. 미플랫이니까 플랫 7이 오고요. 그 다음에 도 음정 5번. 그렇죠. 미가 오니까 미 플랫으로 보셔야 되고 다시 1번으로 해서 음악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시창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창 1, 2, 3, 4, 1, 2 따다다다다다뉴디뉴디뉴디단두비두바빠. 자, 지금 붙임줄 다 붙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붙임줄을 체크를 안 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창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붙임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따다뉴디뉴디뉴다뉴디뉴디단두두두두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창할 때도 부점과 이런 바운스의 위치, 8분음표 바운스의 위치, 리듬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되는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좀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붙임줄을 붙여서 시창해 볼게요. 1, 2, 3, 4, 1, 2 따다, 따다다, 뉴디, 뉴비, 다비, 둠, 두바, 빠, 빠. 한 번 더. 셋, 넷, 하나, 둘. 따다따두비두바디비두비담두따따따. 그렇죠. 악기로 한번 불어볼까요? 자, 악기로.
악보가 보이셔야 되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패턴들을 좀 자신감 있게 만들어 보는 연습들 하셔서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패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자신감으로 연습을 찾고 해보시면 똑같은 패턴이지만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느낌을 실어서 연주하면 세상에서 그 프레이즈가 가장 아름다운 프레이즈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블루노트 사운드를 연주에 이제 응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